시간을 못 박친 않고요. 지금 제가 민주당의 중앙당 방문 이후에 지방도당 시당을 방문하고 있어서 이렇게 인사차 쭉 한번 위로 겸 격려 겸 또 저 자신도 또 큰 격려를 얻고 싶고 그런 순서를 다 거친 다음에 공식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절망의 끝에서 본 사람만이 희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정치의 원칙 또 가치를 지향해온 그런 정치인으로서 우리 국민이 바라시는 그 뜻을 다 담아내서 대통합을 이루어내고 통합 후보로서 이 새로운 지식강국 한국을 만들어서 21세기 미래의 한국이 동북아 중심, 세계 중심, 인재 중심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열의 극복이죠. 분열의 상처를 극복하는 건데 이 분열의 실체가 열린우리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열린우리당 뜨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민심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분당이 옳았다든지 분열이 옳았다든지 또는 열린우리당 계속 승계돼야 된다 그런 우김보다는 분열의 극복이 통합이라는 본래의 대통합 정신을 이해하시는 그것이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지지자로부터 국민으로부터 감동을 줄 수 있는 모습, 참다운 모습 이것이 통합의 시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린당이 네.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보이고 예 이렇게 즉각 그 해체를 통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이시고 한다면 민주당도 어떤 방식이 됐든 그 통합의 그 아량을 보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라도 앞장서서 대통합의 길로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민주가 먼저 했을 때.